안녕하십니까? 12강입니다. 오늘은 빠하고 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운 만족어는 변형이 별로 없죠? 네, 그럼 오늘부터는 변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럼 같이 계속 힘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리입니다. 이것은 빠, 뿌, 삐, 뽀, 뿌, 뽀. 자, 다음은 빠의 받침 형태. 그래서 앞, 읍, 입, 옵, 웁, 업. 다음은 파, 푸, 피, 포, 푸, 포. 자, 다음은 어떻게 쓰는지 같이 봅시다. 빠는 자음하고 받침이 있죠. 먼저 자음일 때 머리 쓰기 봅시다. 약간 내려와서 반원 그리고 계속해서 큰 반원 그려주세요. 다시 이렇게. 다음은 가운데 쓰일 때 다시. 다음은 받침일 때 가운데 쓰기. 자, 같이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꼬리 쓰일 때 이렇게 와서 계속 아래로 쓰다가 약간 올려주세요. 다시. 네. 다음은 파입니다. 파하고 빠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써서 3 써주세요. 네, 3처럼 생겼죠? 다시 이렇게. 다음은 가운데 쓰기 이렇게. 다시. 네. 다음은 빠행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빠 홀라쓰기. 자, 예전에 규칙대로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먼저 자음 쓰고 다음은 꼬리 R을 붙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자음 쓰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 아가 변형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와서 돌아와서 네, 이것이 모음 아. 여기까지가 모음 아.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빠의 홀라쓰기입니다.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머리 쓰기. 이렇게. 가운데 쓰기. 다음은 꼬리 쓰기 이렇게. 자, 다음은 뻐입니다. 뻐는 빠의 기초에서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먼저 빠를 쓰지요. 여기에서 점 찍어주면 됩니다. 뻐. 다음은 머리 쓰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점 뻐. 다음은 가운데 쓰기 여기에다 점. 다음은 꼬리 쓰기 뿌. 네. 다음은 삐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삐. 다음은 머리 쓰기 이렇게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다음은 뽀. 뽀도 예전에 배운 규칙대로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좀 크게 그려주고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이렇게 씁니다.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뽀는 뽀의 기초에서 점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음은 머리 쓰기. 이렇게.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다음은 합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흘러쓰기. 아, 쓰고, 받침. 머리 쓰기. 이렇게. 다음은 가운데 쓰기. 다음은 꼬리 쓰기. 다음은 읍. 머리 쓰기. 다음은 가운데 쓰기. 점 찍고, 다음은 꼬리 쓰기. 점 찍고, 다음은 입 흘러쓰기. 머리 쓰기. 다음은 가운데 쓰기. 다음은 꼬리 쓰기. 다음은 홉.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우, 점, 머리 쓰기, 점,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읍 흘러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파행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파 흘러쓰기. 쓰는 규칙도 빵하고 같죠? 다음은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푸. 점. 머리 쓰기. 점. 가운데 쓰기.
점, 거리 쓰기. 점. 다음은 P.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포. 흘러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푸.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부 홀로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 단어를 읽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것은 아, 여기가 뿌, 이것은 모음 아죠. 이것은 자음 엘, 이것은 아 꼬리. 그래서 아, 바, 라, 아바라. 다음은 이것은 자음, 모음, 이것은 자음, 자음. 그래서 이것은 받침이죠. 이것은 꼬리는, 그래서 좀, 피, 좀, 피.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것은, 으, 이것은 다음 거리는, 그래서 뿌리, 뿌리. 다음은 여기가 이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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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리가 그냥 거리죠. 아무런 발음도 없죠. 그래서 람, 파, 람, 파. 다음은 이것이 뽀, 받침, 볼. 여기는 조, 받침, 니은. 그래서 벌전, 벌전. 다음은 으, 름. 다음은 이것은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어죠. 꼬리는 이쪽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받침, 니은. 그래서 름, 펜, 름, 펜. 다음은 아, 여기가 받침, 대읍. 여기는 이, 그래서 앞시, 앞시. 다음은 습. 자음, 으, 꼬리는 받침, 니은. 그래서 습전, 습전. 다음은 여기가 보,
여기도 보. 여기서 보는 장음으로 읽지 않고 그냥 보로 읽으면 됩니다. 다음은 통째로 파죠. 이것은 받침 이음, 그래서 팜. 이것은 점이 있죠. 그래서 팜푸. 다음은 아, 샤, 뿌, 거리는 이. 그래서 샤비, 샤비. 다음은 아, 여기가 아, 여기는 받침 미음. 그래서 아, 참, 이. 그래서 아, 참비. 자, 여기에서도 발음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비는 동사를 나타내는데요. 동사 형태일 때만 음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비를 읽지 않고 그냥 미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차, 미로 읽으면 됩니다. 다음은 만주글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빠, 순비. 자, 여기서 음비가 있으니 동사죠.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미로 읽죠. 그래서 빠, 수미. 네, 같이 써봅시다. 빠, 다음은 수, 음비. 빠, 숨, 점, 아래로. 빠, 숨, 비. 다음은 뿔을. 뿔, 르, 점, 점, 뿔을. 다음은 비라. 비, 비라. 다음은 볼로리. 보, 로, 리. 보, 로, 리. 다음은 부, 잔. 부, 잔. 부, 잔. 다음은 오, 봄비. 여기서도 옴비가 나타나니 동사. 그래서 오, 보, 미. 오, 봄, 비. 오, 봄, 아래로, 비. 다음 7번, 자, 붐, 비. 이것도 동사, 그래서 자붐이. 같이 써봅시다. 자, 붐, 비. 자, 붐, 비. 다음은 사, 부. 사, 부. 사부. 다음은 비. 다음은 보리. 보, 리, 보리.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